안창역이고요. 9시 9분입니다. 아, 진짜. 화장실 가려고 딱 갔는데 콜이 잡혀버리네. 아, 나 이거 뭔 상황? 꼭 화장실 가려고 하든가 뭐 하려고 하면은 이게 콜이 잡힙니다. 아, 이거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도 못하네. 아,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행님도. 오늘 저는 코로나 네? 검사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가슴이 겁나게 아파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폐섬유화인가 뭔가 그건가 하고 쫄아가지고 검사 받았는데, 다행히 음성입니다, 형님들. 예. 네. 어쨌든 9시 10분에 삥콜 받았고요. 아주 똥콜이지만, 신촌으로 가는 거 뭐 12분 운행, 12분에 다녀오겠습니다, 형님들. 그 우한폐렴 조심하십시오. 그럼 뿅. 뭐야 어디요? 아 장난하나. 예예 지금 9시 36분 일출 완했고요. 뭐 15분 운행했습니다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야 씨 제네시스 G90 타면서 이코노미 요금은 뭐냐 씨. 아 나 진짜 가오 떨어지네 진짜. 아 행님 G90 타면서 이코노미 요금은 뭡니까요? 예예 아무튼 뭐 그렇구요 행님들. 이출 가보겠습니다요. 여긴 서강대입니다. 서강대 우리 근혜 누나의 모교입니다. 맞나? 맞겠죠 뭐. 아무튼 가오 떨어지게 씨 G90 타고서 이코노미 요금 뭐냐 진짜. 아 나 진짜 가오 떨어져라. 아유 씨 G90 타지 마 그것이. 아유 가오 떨어져라. 아유 와 형님들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요? 여기 신촌 현대백화점 시계탑입니다. 시계탑. 와 여기 세월이 20몇 년이 흘렀는데 이제 그대로 있네. 와 제가 23년 전에 여기서 예? 친구들 약속 기다리고 와 그때 만나던 여자친구 기다리고 야 여기서 그랬었는데 23년 전에 와 씨발 시간 졸라 빠릅니다 형님들. 와 20몇 년이 지났습니다 형님들. 와, 앞으로 20몇 년이 지나만큼만 살면 내 인생도 끝나네. 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콜대기를 할 줄이야. 와 도쳐라. 야 시발 감회가 새롭다 시발. 맨날 여기 이거 거울 보면서 와 씨 졸라 잘생겼네 했었는데 야 20몇 년이 지나버렸네. 지진난다 진짜. 여기 저기 앞에서도 막 헌팅하고 막 와 뭐 콜 대기는 하고 있겠습니다 형님들. 앞으로 23년 후에 나는 뭐 하고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원래 뭐 떴는데 아 형님들 방금 현대백화점 앞에서 추억을 회상하며 네, 주털고 있을 때 카카오로 콜이 잡혔네요. 성북구 정릉 갑니다. 우리 삼릉 오기에는 가면 안 되는데 또 정릉 잡았네. 하지만 지금 10시도 안 됐으니까 30분 운행에 탈출 콜이 있을 거라 예 기대해 보면서 가보겠습니다 형님. 없으면 뭐 또 좆되는 거지 뭐 어제처럼. 저 누나 예쁘네. 아니구나 이렇게 보여야 되는구나. 저 누나가 내가 아니지. 아무튼 두 번째 콜 갔다 오겠습니다. 어떻게 빠져나올라나 삼릉 오기에서 말 정릉 가네. 아 형님들 이출 완했습니다. 여기 성북구 정릉동입니다. 우리 기아 스포티지 승님께서 팁으로 2,000원을 주셨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승님. 30대 초반 같아 보였는데 팁을 주시면 그냥 다 승님입니다 형님. 뭐 아무튼 예예 이출 완이고요. 10시 반이고요. 그나마 콜 떨어질 것 같은 곳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형님들. 예예
아, 형님들 여기 성신여대 입구인데 보십시오. 이거 개 양아치 콜 이게 이 말이 되냐? 20분 운행인데 9,600. 와, 씨. 이 시간에 피크 타임에. 와. 아, 이 성신여대 이거 한번 와봤는데 이거 상태가 영 안 좋네. 아무튼 형님들 네. 탈출 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와, 형님들 여기 완전 절단나는 동네네요. 여기 콜이 없어. 와, 나이스. 와, 지금 11시 15분인데 카카오건 로지건 없습니다. 예. 지진난다. 와, 여기도 절단나는 동네네 진짜. 이거 시발 그냥 똥콜은 나의 목인 것 같습니다. 내가 또 여길 왜 왔냐. 아, 진짜 씨. 미치겠네. 11시 20분에 겨우 하나 잡았네. 동대문구 장안동 갑니다, 형님들. 가격은 똥망입니다. 어쨌든 가야 되겠습니다, 요. 그럼 일단 3출 갔다 오겠습니다. 와, 11시 20분인데. 형님들, 11시 48분이고요. 3출 완료했습니다. 아, 근데 우리 술 취한 젊은 누님. 저보고 택시기사라고. 네? 왜 삥삥 돌아가냐고 지랄을 하시네요. 아우 씨발년. 아무튼 네, 형님들 무사히 완료했고요. 저는 이제 복귀콜을 잡아야 할 각입니다, 형님들. 좆된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거 통금 11시에 풀리고 나서 오히려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이거 씨발 애매하잖아요, 씨발. 아무튼 저는 택시기사가 아니고요. 들 존나 지진. 아, 욕하면 안 되는데. 아, 형님들 이거 자꾸 욕해서 죄송합니다. 아, 이거 이 야생의 날고기를 뜯다 보면 예? 본성이 드러나기 마련이니 뭐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아, 방금 저 형님 씨바 돈 없다고 내일 주신다네. 아, 나 씨. 에휴. 뭐 살다 보면 뭐 이런 일이 있는 거지 뭐. 뭐 2만 원 가지고 뭐 씨 양심 팔아 먹었어. 아무튼 4출 완이고요. 지금 12시 반입니다. 집으로 가는 거 잡아야 되겠지요, 형님들. 아, 나 또 이런 경우 처음이네. 1시 14분이고요. 아까 그 아저씨, 외상 아저씨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한 50분 걸리고 한 3. 몇 킬로 걸어왔습니다요. 하나씩 걸어오는 동안 탈출 콜을 못 잡았습니다. 아, 지진 나네, 그거 참. 이렇게, 내일 준다는 사람은 실제로는 처음. 뭐 떼먹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아니지, 씨발, 어쩔 수 없으면 안 되지. 에, 지진 나네, 진짜. 아무튼, 오늘이 정말 답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이 갱냄, 이거. 상태 안 좋네, 이거. 뭐냐, 이렇게 따지면은 서울 경기 다 상태가 안 좋은 거지, 뭐. 어쩔 수 없지요, 뭐.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으니까. 아, 얼른 이 빌어먹을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나 완전 코로나 증상인데 왜 음성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네요. 오늘은 일단 여기에서 10마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좀 더 존버해 보겠습니다. 형님들 지금은 새벽 2시입니다 정말 몇 달 만에 택트를 타고 왔습니다. 강서로 복귀하시는 기사분 저 포함 4명에 모여서 4,000원씩 내고 왔습니다, 형님들. 아, 항상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집 근처까지 왔었는데 콜을 잡고 오늘은 완전 완패입니다, 완패. 오늘은 세 가지의 실수를 했거든요. 하나는 이거
마스크 잃어버리고 이거 목 이거 어? 아 나 그거 더워가지고 잠깐 벗어났는데 그거를 또 하차하면서 안 챙겼네. 아 지진나네 이거. 좋은 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아 그 외상. 아 나 씨. 아 그 안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 순간 뇌정지가 와가지고.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복귀 코를 못 잡았다는 거. 에헤이. 뭐 그렇습니다 형님들. 근데 택트를 타고 오면서 그냥 졸라 좀 뭐냐 예 뭐 역시 이 세상을 돌아가게끔 만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뭐 이런 걸 느꼈습니다. 예 이제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고요. 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모든 댓글에 답글을 달고 있습니다 요 행님들. 뭐 구독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예 그러면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 우르르르.